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품을 하느냐? 쇼바입니다. 쇼바, 쇼바인데 쇼바를 봅니다. 쇼바. 시끄러워. 쇼바를 한번 볼게요. 쇼바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 쇼바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지금 4cm죠? 4cm고 15cm고 2.9cm죠? 좀 이따 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동 킥보드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11인치 디쇼바에 이렇게 링크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깎여서 45도를 이렇게 돼서 스프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로 들어가 있고 11인치 킥보드 뒤쪽에 이렇게 좀 박히죠. 11인치 킥보드 이렇게 이 단일 돌림식 쇼바로 이렇게 박히는 경우도 있지만 앞쇼바는 D쇼바가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캡슐 쇼바로 밑에 빵꾸 두개나 있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의 캡슐 쇼바 굴빵 한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깎아놨죠. 간섭이 돼서 깎인 거예요. 간섭이 돼서 깎인 건데 지금 저희 거는 이제 이걸 중국에다 요청을 했는데 깎지를 않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캡슐 쇼바죠. 댐핑 쇼바. 11인치 뒷바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11인치 전동 킥보드 뒷바퀴에 들어갑니다. 앞바퀴 서스바리 쇼바고요. 도립식 쇼바는 요 구멍 이제 여기가 얼마큼 째져 있냐, 그다음에 요 길이가 초탄 얼마냐, 이 봉이 굵기가 얼마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두 뒤쪽 후방의 쇼바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초탄 길이가 얼마냐, 뭐 간섭이 될수 있으니까 15cm고 5cm고 여기 구멍의 크기에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멍 크기가 12로 나오네요. 보통 쇼바가 10짜리가 있고요, 10파이짜리 구멍이 뚫린 게 있고. 얘는 12파이가 뚫렸네요. 파이가 뚫렸고 일단 쇼바가 11인치에다가 한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샤프트가 좀 굵은가 봐요. 그래서 1.2를 뚫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금속 가공을 해서 기계로 이제 깎아냈죠. 깎아내서 간섭이 되는가 봐. 그래서 깎아내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깎아낸 거를 공장에서 좀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치가 후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뒤쪽 쇼바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쇼바를 넣다 보면 이 간섭물하고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일자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쳐낸 것 같아요. 레드. 그래서 요런 식으로 깎아낸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깎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안 깎였어요. 이걸 달라고 했는데 이거 구하기가 좀 빠꼼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쪽에다가 요청했어요. 우리 공장 말고 다른 쪽에다 요청했는데 일단은 원통으로 왔고 구멍이 12파이가 뚫려 있고 15cm고 2.9cm고 4cm다. 우리가 중요한 건이요 구멍 간의 거리죠. 공간의 거리와 이 굴빵한 11인치의 한 방에 쇼바인가, 그다음 얘를 대체할 수 있냐, 또 15cm고 5cm고, 그렇죠? 얘를 대체할 수 있냐, 쇼바가 얘를 대체할 수 있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11인치 전동 킥보드 뒤쪽에 들어가는 쇼바인데요. 자, 한번 보입시다. 일단 실물을 보고 한번 재 봅시다. 물건이 왔거든요. 자, 4cm, 15cm, 구멍 12, 그죠? 구멍 이거는 외관은 15cm, 외관 15cm에다가 구멍이 12짜리 뚫려 있는지만 잘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물건이 왔으니까 일단은 한번 보입시다. 물건이 한번 왔으니까. 자, 물건이 왔는데 한번 봅시다. 이 부품이 상당히 이제 이거 이제 써야 되는 부품인데 좀 빠듬한 거죠. 뒤쪽에 이제 후방 쇼바가 필요하니까 얘가 지금 그렇죠. 필요하니까 필요하게 될 거고 앞으로도 부품 구하기가 빠꾸매질 거고. 좀 이따 재밌는 건홀 센서를 좀 가져왔어요. 홀 센서를 제가 좀 아쉽니다. 이거 49, 2, 뭐 이런 거. 요거는 약간 광고, 막간 광고. 요거는 AM143F. 그 다음에 땡길까요? 그 다음에 43, 41F, 43, 3144. 제일 많이 쓰는 홀 센서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나마 모터 쪽에다가 우리 킥보드 쪽에 모다 60피스? 20피스? 20피스 조금씩 가지고 와서 짧게 이거 4자 통관으로 가지고 왔고요. 은근히 좀 가격이 있어요. 짜증나게. 일단 요렇게 해서 들어왔고 저희 쪽에서
뽑아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쉬어봐 한번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 당연하지 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비트로 돌아갔잖아요. 이거를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이렇게 비 이렇게 여기 드라이버를 하나 넣고요. 이쪽에 드라이버를 넣고 이렇게 비 지어 틀면 드라이버 하나 넣고 드라이버 여기 하나 넣고 이렇게 삐 지어 틀면 젓가락이나 숟가락이나 넣으면 얘가 이렇게 일렬로 맞춰질 겁니다. 이게 돌아갈 겁니다. 아직 각도가 틀어져서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날카로우니까 손을 좀 조심하시고요. 일단 구멍이 12파이 뚫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구창 측정기로 아구창 측정기로 딱 쟀을 때 11.85 나옵니다. 11.85. 그건 12파이 뚫려 있고요. 11.85. 여기도 아구창을 딱 쟀을 때 11.85. 옆창을 쟀을 때 11.9595. 그러니까 12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12 금방까지는 얘가 뚫려 있다. 얘가 뚫려 있다. 그리고 아까 저이 여기 아까 저 여기 이쪽에 끝에 살짝 깠죠. 여기 이렇게 싹 세파 줘 가지고 45도로 딱 깠는데 이게 지금 시키니까 이거밖에 안 와요. 일단 일반적인 애들한테 것도 좀 하는 애들한테 공장에도 한번 물어는 보겠는데 얘들 입맛에 맞아야 되고 토탈 길이가 또 중요하고 원통 파이가 또 중요하겠죠. 간섭이 안 돼야 되니까. 자, 아까 제가 보니까 12파이 뚫려 있고 1.2 뚫려 있고 총 길이가 얼마였어? 맞죠? 4cm 봅시다. 15cm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쫙 당겨서 149 나오네요. 15cm 나오네요. 149니까 15cm 나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 두께는 굵은 쪽이 4.4, 얇은 쪽이 32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볼트 공간에서 볼트 공간까지 길이가 구멍간의 센터 길이가 얼마냐 딱 했을 때 가공해서 만들었구나. 예, 이게 힘 면치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나 빌링 이런 거 돌리면 깎인 선 보이죠? 깎인 이렇게 짜라라라 이 일자 줄처럼 이렇게 줄무늬 모양 얘로 돌려서 깎은 겁니다. 뭐죠? 모양이죠. 딱 나쁜 타임. 그래서 이렇게 줄 모양으로 깎은 겁니다. 깎은 거고. 그래서 이 센터에서 센터까지 이 구멍간 거리가 중요하죠. 구멍간 거리를 하게 재면 30 정도 나옵니다. 3cm 정도. 센터에서 센터 거리가 13cm. 거리가 3cm 정도. 그리고 11인치 전동 킥보드 뒤쪽에 보면 요거 스프링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스프링으로 된 거를 얘로 바꾸면 됩니다. 아무래도 스프링 된 거가 만약에 간섭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13cm 나왔잖아요. 30cm, 32mm 나왔죠. 2자리로 나왔으니까 간섭이 안 된다면 11인치 뒤 킥보드 쪽에 뒷쇼바에다가 여기를 얘를 집어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13cm 구멍은 12파이가 뚫려 있고 구멍간에서 구멍간까지는 13cm. 몸통은 3.2파이에다가 센터 몸통은 한4.5 정도 나오고 길이는 15cm 정도. 11인치 쇼바 뒤쪽에 한 개로 장착되어 있는 스프링 쇼바를 빼내고 얘를 다셔도 됩니다. 소량 입고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번에 말했던 이런 뒷쇼바에 박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여기 이제 빠사지거나 되면 이제 여기 구멍이 이제 12파이가 뚫려 있어야 되고 구멍이 12파이가 뚫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쇼바의 몸뚱아리 길이가 아까 제 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구멍에서 요 구멍까지 거리가 아까 몇이었죠? 구멍에서 구멍까지 거의 13이었나? 3cm 여기 끝에서 완전 끝에까지 15cm 그렇죠? 아, 그렇게 나와 있고, 구멍 뚫려 있는 이 구멍 크기가 12파이. 11.9.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글로 보면 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2파이 정도 총 9 정도 뚫려 있다. 길이는 15cm.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태파가 이렇게 깎였는데 지금 얘는 깎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위쪽만 올라가 있고 밑에 쪽에는 둥글어요. 그래서 얘가 아무래도 지금 얘는 지금 봐요. 원통이 일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깎은 거예요. 깎였죠?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안 깎이게 만들었는데 얘를 대칭으로 만든 거예요. 그림 이렇게 여기도 얇고 여기도 얇고 그래서 창으로 보면 아구 창이 여기도 얇고 여기도 얇고 그쵸? 여기는 굵고 근데 아까 전에는 이 굵은 거를 밑에까지 다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섭이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계 가공으로 쳐낸 거야. 그렇게 된 거고 얘는 지금 위아래가 됐다. 개선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박아 넣으면 된다. 뒤쇼바 아구창 10창 났을 때 얘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보통 이거를 우리 회원이 이거 구해달라 그래서 뒤쪽에 이제 빠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구해다 드리는 겁니다. 11인치 전동 킥보드 뒤쇼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강진아지였습니다.